보기만 해도 가슴이 뚫리는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곳, 이곳은 제주입니다. 무더위를 물리칠 제주도 액티비티와 물놀이 후 먹으면 더 맛있는 제주도 찐맛집까지 이대로만 따라하면 실패 없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이 될 거예요. 힐링과 인생사진 둘 다 잡을 수 있는 코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벌써 보이는데? 보기? 와, 진짜 잘 보인다. 오! 이거 봐! 새우! 신기해. 이렇게 주면 되나요? 진짜 보여. 저는 생각보다 진짜 완전 강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오, 대박이다. 카약을 원래 타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여기 내리니까 비가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잠수함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오시면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해서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액티비티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국제 리더스 클럽을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리더스 클럽 아까 거기서 5분이면 오는 거리에 있어요. 연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왔는데 함덕 해수욕장이 진짜 바로 눈앞에 보여요. 뷰가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전복 새우 꾸럭조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물문어랑 꿀소라가 유명한가 봐요. 문어, 꿀소라, 봄나물 무침. 이거는 제주 꿀소라 미역국. 이거는 남풍밥이라고 하는데 토시 같이 있어요. 옥동도 이거. 그리고 튀김은 서비스로 주셨고요. 이렇게 한식 차림으로 나오는 게 1인 35,000원이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먹어야 되는 거는 이게 다 나와져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이 우럭 살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바다 멍하며 힐링하는 분날의 오후. 노래 들으면서 글라스 바 청음존에도 놀러오세요. 와 근데 미친듯이 엄청 커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조식인 것 같아요. 다 미쳤다. 진짜 맛있어. 저희는 여기 1코스를 탈 건데 1코스가 이 주상절리, 코끼리 바위, 동굴까지 다 볼 수가 있대요. 진짜 이쁘다. 기사가 여기 되게 유명한 포토존에 갔대요. 근데 여기서 같이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뷰포인트는
월평 주상절리. 가나게스일단도 모양이 기둥을 기여해 기암 철의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뷰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많이 보도는 곳이래요. 진공 내 가운데 보시면 까만색깔 바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 바위가 마치 물개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물개 바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셨어요. 이게 불리입니다. 네, 처음에 줄을 푸실 때는 여기 고기를 넘겨서 네. 열어주시면 돼요. 놀래기라고 해요. 놀래기. 지금 요트 타고 와서 커피도 먹고 싶고 밥도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 춘심이네라고 왔거든요. 여기 1층은 갈치구이를 팔고 여기 2층에는 제주 시그니처 음료를 팔고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카페에서 음료 조금 먹다가 5시 오픈 시간 맞춰서 갈치구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허받은 그 한라봉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판매를 하는 한라봉 빵이라고 합니다. 엄청 바삭바삭하고 한라봉 그 상큼한 풍미가 계속 이게 씹혀요. 와, 비트랑 한라봉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처음 알았어요. 모방 식당 이거 맞아요. 진짜 정갈하게 나와요. 밑반찬 촬영을 좀 큰 걸로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호텔이랑 이어져 있는 건데요. 이 작품 진짜 대박이에요. 몸이 녹는데요. 아, 이렇게 제품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목욕 코스로 이제 마무리로 힐링까지 할 수 있는 코스니까 여러분 여행 마지막 코스로 에코랜드 강추합니다.